하나 얘기하면 중매 결혼이 많잖아요. 힌두교랑 무슬림끼리 결혼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제 친구도 넬리의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 힌두교 친구가 무슬림 여자랑 결혼했지만은 한 1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양쪽 부모 집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도 동성동본은 옛날에 안 됐었잖아요. 예전에 안 됐죠. 예전에 안 됐었죠. 우리도 결혼 관련돼서 여자가 이혼을 했을 때 재혼을 하잖아요. 6개월 동안 재혼을 못 한다는 법이 있었어요. 네. 왜? 남자를 바로 할 수 있고. 왜냐면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누구의 아빠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이유였대요. 근데 올해 그 법이 100일로 이제 줄어들었고. 아, 100일 동안 100일 안에는 재혼하면 안 돼요? 네. 좀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뭐 쿠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멕시코는 사실 다리 노출에 대한 그 금기가 있었어요. 네. 다리 노출하면 안 돼요? 예. 네. 그 한국에서 약간 가슴 노출 이렇게 약간 그쪽에 갖고, 그쪽에 네? 다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랑 네. 비슷해요.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커트 아예 입으면 안 된다는 법까지 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유가 도쿄요. 출산율이 낮추기 위해서래요. 출산율을 낮추기 왜냐면 다리 보여주니까 남자가 흥분돼서 이렇게. 인도 전통복을 보면은 다리는 무조건 가리서도 배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도 배 보이는 게 너무 야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배 보이는 거는 전혀 야하지도 않고 다리 보이는 게 야해. 캐나다에서는 남자가 자기가 여자한테 가르치듯이 mansplain 하면 안 돼요. man 하고 explain 남자와 설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남자들이 경제나 주식 자동차 얘기할 때 남자 할 때랑 가르치듯이 여자 할 때랑 태도가 달라요. 그게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무원이나 판사 같은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3년 전에 판사가 성폭행 피해자한테 mansplain 한 적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당하고 있을 때 왜 다리 클로즈 하지 못했나. 성관계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런 걸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판사? 네. 여자가 그거 조성 끝나고 나서 자기 말로 자살하고 싶었대요. 어머. I felt pretty belittled, ashamed of myself. 비하 발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네.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동성애자 절대 안 되고 지역 갈등 또 심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한 뭐 차별하는 그런 발언하면 그것도 난리 나고 그리고 심파시즘 발언을 하면 한대요. 파시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문제 자주 생겨요. 말을 하다가 딱 하나만 잘못하면 완전 난리. 같은 행동을 해도 나라마다 다른 의미를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지구상의 금비 타임 무엇이 안 되는지. 무엇이 안 되는지. 일단 중국 사람한테 초대를 받고 중국 집 방문하면 눈치 없이 행동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주인이고 손님한테 가라고 하고 싶을 때 제가 차전을 들고 마시자 라고 할 거예요. 그럼 가라는 뜻이에요. 어? 차를 네.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차잔을 들고? 차잔을 들고? 아니 그럼 마시고 가야 돼요? 아니 그냥 내려가야 돼요? 아니 그때는 그냥 안 날게요. 저 할 일 하고 있어서 제가 갈게요. 아 갈게요. 차는 됐습니다. 네네네. 네, 한 잔만 더 달라고 그러면 아니 마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사람 집에서 며칠 있다가 우리 갑자기 나 구수를 만들어줄까? 라고 하면 네, 지금 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야 대체 요즘 뭐예요? 국수예요? 빵빵빵빵 더 입고 싶었는데 자는 데 가서 야참으로 국수 자는 거니까 저기요 이거 지금 네. 여기 너무 단짜 파키스탄에서는 신기하다. 파키스탄에서는 굿이라고 엄지 손가락 보여주면은 사우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굿하고 아, 예. 그래서 사우자라고 하고 또 오케이 사인 있잖아요. 예. 이것도 악마의 눈이라고. 네. 악마의 눈이야 이게? 그리고 또 함부로 윙크를 하면은 같이 찾아라는 이 정도 남자 키스 섹슈얼 제스처예요. 이렇게 하는 게? 네. 뭐 이렇게 오, 하는 거. 근데 윙크가 없어요. 윙크가 참. 분위기 파악 잘못하면 그래. 윙크만큼 처참한 건 없잖아. 너무 억울하지, 너무 억울하지. 근데 아이한테 하죠. 에? 아이한테야, 그러니. 자, 나는 여자한테 윙크를 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진짜. 근데 윙크? 뭐 아이한테 한다고 그러지. 아니, 아니. 지금 좀 뭔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왔으면 안 돼요. 아. 한 번, 딱 한 번. 말해도 되는데, 근데 3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알았으니까 다쳐. 이런 뜻이에요. 알았으니까. 맞아, 맞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네네. 네네네도 하자. 우리가 비슷한 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우리가 야는 네이라서. 예스. 야, 야, 야. 라고 하면은, kiss my ass이라고. 우리 하이 두 번 하면 안 돼. 뭐요? 하이. 하이. 두 번 하면 질러한다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근데 소소소소는 네 번이네. 아니, 소소소소. 적어도 네 번. 적어도 네 번. 맞아, 맞아, 맞아. 멕시코 가시면 절대 노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노라고 하면 안 돼요. 노라고 하면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그러면 싫을 때는 뭐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노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멕시코 사람들은 예스라고 해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가게 가는데 그 주인이 아니 그 손님이 거기 사실래요? 근데 관심 없어요. 마음에 드지 않고 관심 있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아니 예쁜데 제가 여기 좀 그 갔다 와서 그 ATM 그 갔다 와서 그 문 몇 시에 닫아요? 막 이거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돌려가는 문화인가요? 일본에서도 좀 비슷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예를 들면 기차역 이게 오른쪽에 가면 될까요? 라고 그냥 아니라고 말하는 게 보다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왼쪽으로 가는 게 굳이 하시려면 1번도 오른쪽으로 가면 절벽이 있긴 한데 굳이 뭐 떨어져 죽으실 게 아니시라면 돌아갈 수준 없으시라면 진짜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하는 나라가 왜 그랬을까? 더 오기 불편한 아니 역사 많이 보는 자 오기가 그 일본 네. 분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금기사항 랭킹 탑 10이 있대요. 일본에 온 사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많아요. 랭킹이 발표됐는데 하나는 큰 소리로 얘기를 하지 않기. 큰 소리 얘기하면 이제 안 되고 온천 갔을 때 바로 가지 않고 샤워하고 들어가야 돼요. 바로 들어가지 않기. 네네. 바로 들어가지 않기. 길에서 스킨십을 하기. 그리고 이거 진짜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게 전철 안에서 음식을 먹지 않기, 먹지 않기. 그리고 전철 같은 사람 많은 데서 가방 그냥 맺지 않기. 앞에 하거나 내려가야 돼. 뒤에 불편. 일본 사람들이 유럽에 오면 놀라지 않아요? 이탈리아만 오면 우리 그렇죠. 지하철에서 스킨십하면서 밥도 먹고. 한국만으로 여행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 전화하고 있고 가방도 메고 있고 다 하고 있어서. 그 전철에서 신문도 요만하게 하고 보시잖아요. 네네네. 맞아 맞아. 그렇게 봐요. 맞아. 저 그렇게 봤었어요. 진짜. 그죠? 네네. 연인 사이에서도 하면 안 되는 금기어한 행동이 나라마다 다를까요? 우리 서로의 외모에 대해 잘 얘기 안 하도록 해요. 사실 예를 들면 뭐 여기 여드름이 있으면은 이분도 여드름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보이는 거 아는데 왜 안 남의 보이는 거 다 알고 앉아요.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일부러 다 약간 안 보이는 척 해요. 근데 대신 한국에 와서 충격받는 게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근데 굳이 왜 그리고 이 오버 하다가 그리고 아니 그리고 왜 생겼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 연기되게 잘해 스트레스 받을 거 저도 그냥 가끔 생겨요 이유 없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이야기 그냥 가끔 생겨 다 보이는데 얘기 일부러 안 하는데 근데 단점은 사실 얘기해야 될 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거는 단점이에요. 뭐 지퍼 열리고 이런 거. 지퍼가 열려 있어요. 그것도 우리 아 올릴리언 지퍼. 말 뭐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약간 너무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약간 당황스럽고 막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그 다르게 말했지. 그때 다른 말 있어요 일본에서. 어떻게 우리 또 세계의 창문이라고 해요. 세계의 창문이요? 네, 세계의 창문은 이제 세계의 창문 열고 있어요. 우리 뭐 남편도 열었다. 파키스탄은 우체국이 열어 있다라고. 우체국이요? 거기 완전 왜 거기에 또 포스트가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막 그, 그, 너무 대놓고 이렇게 열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좀 눈치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약간 다, 다... 아, 예, 몇 시간 동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웃어요? 이게 지금 아, 저는 그럼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날 집에 들어가서 거울 앞에 딱 쓰고 거울 보고 와, 설마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섭섭, 그러니까 정이 없다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러니까.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화의 단점이잖아요. 우리 연인끼리 보라, 우리 또 사실 남녀끼리 말하면 안 되는 거 남의 남자의 어머니나 뭐 동생 대해서 미인이라고 말하면 칭찬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 우리도 다른 친구한테 너 여동생 괜찮네? 저 친구 미인이시네요.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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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어디 갔는데 아내분이 미인이시네요. 아니 위험하니까 그런 거다 실제로. 맞아요. 우린 인사치레고 미인이시네요. 고맙습니다 했는데 여기 미인이시네요. 그러면 약간 이 자식 진짜 뺏으려고 그런다. 미친 왜 이래? 기분이 나빠요. 심지어 내 앞에서 얘기해?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미인이라고 말할 수 하고 싶으면 따로 내가 안 들을 때 미인이라고 얘기하죠. 내 앞에서 미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열받. 맞아요. 파키스탄에서도 여동생 아니면 남의 와이프, 여자친구가 예쁘다고 하면 완전 화나요. 그래서 최근에 군대 시험 볼 때 이런 말이 생겼어요. 네 여동생이랑 한번 뭐 좀 디너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대요.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화나는지 그런 걸 보려고 컨트롤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집에 가잖아요. 갑자기 아빠가 아버님이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가서 아버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멕시코에서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랑해 나. 지금 진짜 조심해야 돼요. 텔레노벨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그거 보고 열받고 막 진짜 되게 정말 멀리 가네요 지금. 맞아 맞아. 강나라에도 판도라의 상자 같은 구역이 있죠.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금지된 지역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사망벽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건 아이거라는 산인데 북쪽 면이 정말 위험해서 현재까지 60명 정도 죽었어요. 이 산을 올라가면서. 네, 이거 완전히 벽에 보면 진짜 무섭게 보여요. 저게 딱이니까 올라가지 마라고 지금 네네, 보이는데 이건, 올라가고 싶잖아요, 저희. 네, 네. 이건 아이거의 북쪽 면인데 사망 사건이 많아서 정부가 이거 입산 금지까지 했어요. 근데 4개월 뒤에 다시 올라가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도피해서 근데 아니요. 근데 왜 보통 산 북쪽 면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햇빛이 별로 없고 날씨가 빨리 바뀌고 눈사태가 많고 돌도 많이 떨어져서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마크도 한국의 출입금지 구역을 가봤다면서요? 약간 실수로, 예. 재밌는. 어디? 실수도 한번 구글 지도 통해서 그 약간 동네 그냥 궁금해서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 숲 안에 되게 특이한 모양의 건물 하나 있었어요. 네. 숲속에 되게 네. 특이하게 생겼고 한국 포털 사이트 가보니까 없어요. 다 숲이에요, 다. 뭐지 하면서 호기심 너무 많이 생겨서 친구 오토바이 타고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까지 갔는데 거기 그 군인들 갑자기 나와서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하면서 우리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국정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판도라 상자 되게 잘 열고 다니는데요.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난 처음 알았어요. 거길 갔네. 그러니까 정보의 자유. 정보의 자유. 일본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자 발전소 주변이죠. 그래서 이제 사건 떠졌을 때는 주변 20km가 제한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사능 수치에 따라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고 20km 넘는 데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도 있어요. 근데 그 정부는 조금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는 좀 의견도 있고 5년 됐는데 기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간 잊혀지고 있는 일본 대표로서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아직 그 사건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죠. 왜냐면은 방사능 자체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았다고 해도 이미 나온 것들 있잖아요. 해 그 흐름에 따라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얼마 전에도 이제 밑에 지방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좀... 지진 안전 국가 아니죠? 네, 네. 진짜로 안전 국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본에 관련된 그렇죠.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6.5에 관련된 그 거기에서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강도의 지진이 왔을 때는 컨트롤 타워나 그런 게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고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열리면 뭐 이거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중국이 저는 사실 조금 더 걱정됐어요. 중국의 북쪽 아래 굉장히 많은 원전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날씨가 좋고 안 좋고 사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되었을 때 조금 저는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있잖아. 스위스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옛날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근데 독일 사람, 스위스 사람 좀 제발 폐쇄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아니, 근데 이런 결정 안 했어요. 어렵죠. 독일도 2022년까지 다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다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말도 나와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폐지했던 것 중에서 제일 큰 성공이라서. 이탈리아는 없어요. 네? 원자력 발전소 없어요. 저희. 아, 이탈리아는 없나요? 잘 살 수 있다. 네, 없어도 피해자 될 수 있어요.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폴란드가 그렇지. 제일 큰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3년 동안 아기 못 낳았어요. 우리 그래서. 프랑스 때문에 그 걱정 많이 하죠. 프랑스 때문에 걱정한다고요. 네, 이거 금기상 사항 아닌데 이건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에요. 스위스에서 냉전 때 그 60년 후에 집을 지을 때 핵 대피소를 꼭 있어야 됐어요. 핵 대피소. 모든 집마다. 그 아파트도 보통 지하에서 그 대피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대피소가 30만 개이고 공공 대피소는 5천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인구의 113%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진짜 요즘은 핵 전쟁을 하면 미사일이 예전에는 각 나라의 수도로 되어 있었으면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로 다 향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